너무 잘 만들었다. 토라미야, 토라미 너는. 근데 저를 캐릭터화 시켜주실 수 있나요? 저의 캐릭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무두둥을 만든다던가 네,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런 캐릭터별로 뭐 쿠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양에 네, 그런 정도의 생각만 해봤습니다. 팬들이 보기에는 저를 뭐 이제 뭐 동물로 막 하면은 토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람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되게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이유로 뭔가 캐릭터를 해서 얘가 뭐 정한이를 대신하는 뭔가 그런 캐릭터다.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동물 모양과 뭔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좀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미 팬들이 너무 이렇게 가깝게 접하고 있는 그리고 익숙한 그냥 동물들로 하는 게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가 다람쥐 토끼가 토끼 이거보다 어딘가에 진짜 그 다람쥐 탈을 쓰고 있다던가 그냥 토끼 탈을 쓰고 있다던가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. 저 자체가 귀여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 실바니안 이런 애들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모으고 이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캐릭터로 해가지고 모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가지고 밝고 쾌활한데 되게 빨리 지쳤으면 좋겠어요. 금방 지치고 걔는 항상 베개를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베개가 없으면은 베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거 없으면은 돗자리 끌고 다니는 거 산책하기예요, 취미는. 그러니까 빨리 지쳐요. 산책을 오래 못 하는 거죠. 파스텔 색들을 좋아해요.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보통 제가 이쁘다 하는 색들은 다 그냥 파스텔 톤, 뭐 하늘색도 사실 뭐 좋아하고 진한 색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예쁘게 나오면은 또 다양한 상품이 또 나올 수 있겠죠?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우리 캐럿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예쁜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큐. 안녕하세요. 근데 이거는 이 캐릭터만 있으면 사실 악마를 입히든 천사를 입히든 다 똑같 그 네, 같은 맞아요. 캐릭터로 그냥 네, 응용도 가능해요. 응용하면 되는 건 거고 사실 이런 애들이 좋긴 좋았었어요. 근데 이런 애들의 혹시나 귀를 이 귀로 했을 때 이상할까요?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배터리 방전 표시 외형들은 이런 게 좋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다람쥐 토끼네요. 차라리 그걸 합친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다람쥐랑 토끼 너무 나눠지니까 그냥 뭔가 다람쥐인데 토끼로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거기에서 혹시나 날개 한번 이거 붙여서 볼수 있으면 한번 봐보고 싶고요. 그 위에 아까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에는 그 방전되는 그거에 따라서 그귀 모양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캐릭터만 완성되면 사실 이런 뭔가 포즈들이나 이런 것들은 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무두둥 하면은 이쁘겠다. 만약에 무두둥을 한다면은 뭔가 초승달에 앉아있다가 얘가 이렇게 가서 달에 누워있어야 되나?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무두둥도 좋고 그냥 이런 걸 피규어로만 만들어도 좋고 저는 약간 소장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엽겠다. 네. 다람이 토끼가 너무 귀엽다. 무두둥. 아, 그러면 이제 소파 쿠션에 그 이제 담요처럼 들어가가지고 꺼내면 담요 할수 있게끔 뭔가 뭐 이렇게 뭐 쟤네가 가방을 메고 있다던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무릎 담요라도 들어있을 수 있게끔 뭐 담요? 그냥 우리 집에 두고 싶어서요, 사실. 이거다. 쿠션. 쿠션. 쿠션의 기본형. 그리고 여기에 누울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담요를 안 빼면 토끼의 무릎 베개를 할수 있는 건 거죠. 그리고 빼면은 담요로 쓸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약간 아까 전에 내가 동그라미 친거 어딨지? 손에 자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달리는 것처럼도. 아, 네. 아 이거는 뭐 그냥. 네. 무두둥 아 사실 얘도 너무 귀엽고 무두둥은 종류가 한 가지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아, 기본형은 진짜 그냥 기본형으로 하면 되고 그냥 서 있고 이게 뭐 토끼 귀 달려 있고
누워 있을까요? 무드둥은? 달이랑 같이 있거나 네. 달에 그냥 이렇게 기대서 있을까요? 달에서 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 뭔지 아시죠? 제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걸쳐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달에 무드둥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네 좋아요 물병 정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창작의 고통이란 엄청난 걸 알지만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나중에 담요가 되는 거예요? 네 와 너무 귀엽다 아 이게 지금 열려요? 오 아 우와 너무 좋다 아 우와 이렇게 이불을 들고 다닌다 아 이불이 여기에서 근데 더 귀여워지면은 담요도 디자인이 들어가면? 아니면은 여기에 뭐 다른 데 혹시 정한이라도 들어가든가 뭔가 그러한 정도의 느낌이라도 정한에서 뭔가 이 밑에 캐릭터 자수 들어가던가 뭔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오 너무 좋은데요? 손도 모여요? 너무 잘 만들었다 토라미야 토라미 너는 아 오 좋아요 네. 어떻게 켜요? 아 그쵸 그쵸 그럼 얘는 그냥 이 충전 중이라는 그냥 표시로 보면 되겠다 크, 감사합니다 또 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다니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 근데 잘 서 있을 수 있죠?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못 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너 진짜 잘 나왔다 이름 쫑토라미예요 이거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토라미의 온더문 맞아요 맞아요 제가 쫑이거든요 귀여움과 시동성 상품 활용법? 침대 옆에 불을 켜세요 인형은 소파에 두고 귀여워해주세요 네. 사는 곳 압구정동으로 해야겠다 취미 산책하기 누워있기 MBTI LOVE 해도 돼요 좋아하는 음식 고구마 해서 고구마를 들고 있고 고구마를 까면 또 담요가 나오는 거야 아니 무드둥도 고구마를 들고 고구마가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호박고구마 토라미의 나이는 저희랑 같이 1년 1년 먹읍시다 지금은 한 살로 하고 내년엔 두 살 네. 캐릭터 정한인 거예요 미니 정한이죠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좋아요 네. 무드둥이 혹시 이거보다 살짝 더 클 수 있어요? 최대예요 밝기는 혹시 더 안 밝아져요?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쫑토람 토라미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제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많은 상의 끝에 너무나도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고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토라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